전남 구례로 왔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 아주 이색적인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이 집 주인장은 어떤 분일까요? 집이 굉장히 이국적이네요. 동남아시아 풍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네. 왜 이 풍을 갖다가 만들었냐? 여러 가지 해외를 여행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비슷한 음악에 태고 그다음에 인도, 티벳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분위기를. 아니, 외국을 굉장히 많이 나갔다 오셨나 봐요. 한 40년? 어려서 해외 나가기 시작했고 설치 미술을 하면서부터는 촌이나 소품을 구하러 여행도 갔답니다. 처음에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었어요. 직접 내가 수리할 때 한 2,500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이게 대충 수리하고 살자 했는데 또 하루하루가 기왕 사는 거 그냥 멋지게 살자 해가지고 이런 풍으로 만든 거예요. 볼래요? 딱 보면은 벌써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저기 또 달면은 더 멋있어요 또. 사실은 전국을 다니며 사는 게 꿈이랍니다. 강원도를 거쳐 지금은 지리산 품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느 시골의 폐가를 변신시킬지 모를 일이죠. 감사하네요. 어유, 감사합니다. 멋지죠? 들어오세요. 자, 보다시피 여기는 거실이고요. 내부도 외관 못지않게 이국적이네요. 예, 아 그래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활용 자재를 활용했고요. 작은 변화로 최대한 나답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답니다. 아파트고 어디 가면 부자 똑같잖아 이게. 1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이야 평생 사는 집도 그렇게 똑같으니까 나 같으면은 구조 변화를 시켜주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알도 잘 낳고 어? 이런 닭들인데 티벳에서 온 닭들을 이제 작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어? 이게 암탉이고 이게 수탉이에요 이게. 이 작품이 오늘 특별한 곳에 전시될 예정이랍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서요. 어딜 가시는 걸까요? 우일장 갑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고 있어 산에서 난 약초, 강에서 채취한 먹거리, 직접 농사지은 작물, 없는 게 없는 구례 오일장입니다. 전쟁이요? 여기 늦게 나오면 자리가 없어요. 손수 만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귀촌인들도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인도가 생각날 때 짜이가 뭐냐면은 인도의 국민차면서 주식이에요 이게. 이거는 향료라는 마살라라는 게 이게. 그래?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이거. 대피. 대피도 그렇게 이제 넣는 거고. 발효된 차와 각종 향신료 7가지와 우유로 만들어내는 짜이. 생소한 이 차가 이곳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졌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특한 이 향신료가 좋아요. 다들 사이가 좋아 보여요. 네,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요. 그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음악 후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무전 여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 뭐야 버스킹 하면서 여행 경비 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과 짜이가 있는 시골 장터 어떨까요? 그가 머무는 곳마다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외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여행 중인 것 같죠? 만나고 이렇게 짧은 순간에 여행을 즐긴다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디로 여행을 떠나실 건가요?